DDS 골든 가디언즈. 아,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구만.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는데. 아, 직접 듣지 않으면 사실 문서화된 거 보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안 섭니다. 아, 이게 참 골치 아프구만. 아니, 이번에 이거 새로 생긴 WQS 때문에 월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 분석하기가 쉽지 않구만. 아, 근데 국장님, 이거는 저희 둘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속히 베를린하고 LA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얘네들 이거 언제 오는 거야? 맨날 지각이야. 도끼! 도끼! 찹! 찹! BDS가 월드 퀄리파이어를 점령하러 왔다! 아,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구나, 이거. 정신 나갔어. 찹! 찹! LCS의 소신! 골든 가디언스! 그러니까 골가만 믿으라고! 아, 한국의 월드! 골든 가디언스! 내 방패만 믿으라고! 근데 그냥 정신 나갔구만, 아 정신 나갔어. 각 라인별로 한번 누가 우세한지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승부가 어떻게 될지 감이 좀 잡힐 것 같거든. 먼저 탑부터 한번 이야기해봐. 먼저 베를린부터 한번 이야기해보지. 일단 들어는 봤어. 가다세올, 가렌, 다리우스, 세트, 올라프. 일단 가렌이네. 아, 일단 벌써 영상 챔피언부터 재밌어. 아, 이게 생타이브야. 뭐야? 아니 또 잭스가 무슨 뭐 세다세다 얘기 있잖아요. 와. 저마 가렌 만나면 한방입니다. 이건 그래 진짜 대단하다. 다리우스 끌고 오고 여기서 보십시오. 아담의 마이크로 나노무빙을 선공을 받고 반격을 한 턴 뒤로 백스텝으로 피한 다음에 도끼날로. 보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여기는 본인의 시그니처인 세트와의 대결이야. 야, 이 세트 이해도가 높네 확실히. 올라프 세트가 어떻게 할지 아니까. 주력 스킬들은 펜 흘리면서 이 각을 본 거고. 확실히 다르긴 달라 아담이. 유럽 내에서는 이 아담이랑 스크림을 하면서 다들 상대법을 알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유럽 밖이랑 하잖아요. LCS 애들 가렌, 다리우스, 세트, 올라프랑 라인전 해봤겠어요? 그 머리를 생각을 하더라도 맞기 시작하면 또 다를 수가 있지. 그쵸. 실제로는. 제가 데이터도 찾아봤는데 가렌, 다리우스는 세트로 그 LCS에서는 스프링에 한번 썸네일가 썼었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리그 내에서 데이터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하잖아요. 그렇지. 한국에서 스파링 파트너를 구해도 이 챔피언들과는 해보긴 흔하지 않다. 아, 그렇지.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이 아담 선수만 독특한 무기라고 볼 수가 있지. 이 팀하고 상대하는 팀은 좀 까다롭긴 할 거야. 아담감, 롤드컵 몇 강까지 갔어? 우리 대황 리코리스는 클라우드 나인 4광 신화의 주역이야. 4광 신화야 뭐. 4광 뭐야? LCS가 최초로 4강을 갔던. LCS의 그 클라우드 나인은 진짜 잊지 못해. 우리가 4강, 월드컵 4강 못 잊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번에 심지어 보면 23 서머 퍼스트 팀에 또 들면서 확실히 이 부활포를 확실히 올렸어. 이 MSI를 막 갔다 오면서도 자기의 체급도 한층 더 올리고 가다세울 이런 비주류는 아니어도 주류 픽을 진짜 잘 다뤄. 그게 사실 중요하지. 기본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정석적인 픽을 잘 다룬다. 근데 롤드컵 4시드인데 퍼스트 탑이면 좀 세다? 그러니까. 아니 4시드인데 퍼스트 되기가 쉽지 않잖아. 아니 그렇게 생각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퍼스트 했는데 왜 4시드 된 거야? 아, 안 돼. 일단 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4시드에서도 되게 빛나는 존재였다. 그럼요. 팀은 좀 힘이 빠질 수는 있어. 리코리스가 없었다면은 4시드도 못 들었을 수도 있어. 아, 그럼 우리 아담이 도끼날로 그냥 리코리스 꺾어버리면 4시드도 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일단은 딱 봐도 여기는 차이가 확연해. 일단 개성 강한 아담과 그쵸. 그리고 정석적인 리코리스. 근데 저는 아까 거기 약간 감명 받았어요. 연습할 받았어? 상대가 없다. 가다세월과 붙어볼 기회가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그래도 아담의 어떤 색깔이 난 좀 재밌는 거 보고 싶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 아담의 힘. 일단 픽 고르는 순간 난리나. 근데 어차피 탑은 또 정글이 다르죠. 정글 이야기 한번 해보지. 이번에는 골든 가디언즈부터 가볼까?
골든 가디언즈의 바로 자르반의 왕자. 자르반의 왕자. 자르반 오세. 자르반이 왕자 아니야? 자르반 오세. 어. 동무 선수. 진짜 이 친구는 제가 같이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어. 너무 잘해서. 골. 근데 왜 같이 못했어요? 뭐 리버가 피했어? 그러니까 사실 얘도 이제. 네. 피할 건 원샷. 아 동선이 좋네 리버가. 그러니까 동선이 좋아. 어느 탑과 해야 내가 그러니까, 좀 하지. 피지컬이 인증된 선수. 아, 그리고 초반에 공격적인 스타일, 진짜 이랩 게임이 이랩 게임. 아니면 진짜 캠프를 뭐 두세 개 먹고 여기저기 뛰어가고 뭐 그 자기만의 그 동선이 있는. 그러니까 북미에서 이 친구를 만나잖아요. 자르반 피벤이. 왜냐하면 자르반을 쥐어주면 이랩에 그냥 게임이 커져. The Fly Quest is waiting for this. Impact's gonna lead the charge, decimating smash. Not gonna find a valid target. And with the teleport coming in, now Speaker's in trouble. The enemy jungler flashes, but he doesn't flash anywhere valuable. It's first blood. With the TP, Golden Guardians played it out really, really well. I was expecting more of a slow stack, but River's just gonna go mid, he's dead. Oh, Gory with the... 근데 이 선수가 리그 경험도 막 여기저기 많잖아. 리버는 뭐 PSG 탈론에서 MSI 4강도 가봤던 선수야. 야, MSI 4강은 이거는 인정이지. 국제전 4강은 쉽지 않아. 이 친구가 롤드컵 와서도 충분히 제 기량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글은 또 경험이 중요하잖아. 그쵸. 여러 가지 변칙적인 상황에 다 대처를 해야 되니까. 오, 리버 느낌 있는데? 느낌 있는데? 약간 세단 느낌은 받아요. 그 셰어 같은 경우 여름에 이제 메타가 좀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방어적인 것도 많아요. 밸류로 넘어갔지. 그러니까 거기 약간 안 맞아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월즈가 그게 있잖아요. 월즈가 개막할 때 메타랑 중간 메타랑 마지막 메타가 다르잖아요. 일단 개막을 했을 때는 선택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셰어가 약간 못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전적이 안 좋거나 너 아담 할 때랑 토니도 다르다. 느낌이 달라. 아니 그리고 자신감이 아니, 없어. 얘기하는 게 뭐 메타 뭐 이런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선수에 대한 성향을 얘기를 해야지. 뭐야 아담 얘기할 때는 뭐 가다세울 메타 1도 안 하다가 이건 얘 여지가 없는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리버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을. 아니 나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탑이 또 이렇게 개정과하면은 정글 쪽에서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맞아요. 오히려 리버 쪽의 경험치 특히나 MSI 4강 여기서 주는 포스가 좀 있네. 아니 탑 정글 대결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베테랑 대 신인 느낌으로 더블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네. 쉽지 않겠어 베를린. 자 그러면은 미드 가보도록 하지. 미드 중요하다. 아무리 메타가 변하고 미드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되게 중요한 라인이야. 미드 이번에는 베를린 한번 가보지. 일단 우리 미드 누크. 누크. 아지드 잘 다루고 메이지 쪽에 능숙한 공이 미드 라인입니다. 여기에 이제 메이지에 좀 추가해야 될 게 있는데 유럽의 약간 특이사항으로 유럽 미드들이 카시오페이아를 조커표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게 이제 조커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정석적인 아 그냥 기본 깔려있는 바탕. 그렇죠. 유럽의 농축된 이 카시오페이아 상대를 안 해봤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뱀픽 트릭이 한번 제대로 터지면 그날 경기에서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알던 카시 느낌이 아닌 좀 더 강한 카시가 등장할 수 그거지. 있다. 그거지. 숙련도가 다를 테니까. 천하의 캡슐을 상대로 자국을 겨뤘다? 이런 또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누크의 강점이기도 해요. 이 선수가 라인전 단단하게 할 때 보면은 상대가 분명히 좀 베테랑이고 흔드는 걸 잘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고 되게 솔리드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월즈가 뭐 짧게 보나 길게 보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양 팀들이 그냥 뭐 라인전 단계에서 좀 안 좋아지면 그걸로 그냥 다 결정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메이지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라인전이 좀 세다는 얘기네. 그치. 거기에 힘을 좀 줄 수 있는 선수. 그거 뭐 요네 이런 건 못하나? 그런 건 잘 깎아오면. 여기도 깎아, 저기도 깎아. 어쨌든 기본적인 메이지를 잘하는 것 자체가 미드, 어떤 정통적인 미드라이너의 어떤 충실한 그런 느낌이 좀 있네. 자, 그러면 그쪽은 어떤가? 사실 고리 선수는. 고리야? 고리. LCK 있을 때부터 알잖아. 아, 이 세트 효과네. 고리 리버. 고리 리버네. 한국인 듀오잖아요. 이 시너지 방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고리 선수가 예전부터 평타 능력은 진짜 기가 났거든요. 아, 라인전이 좀 안 조금 아쉽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라인전이 조금 아쉽지만 약한 선수를 좀 패면서 자신감이 좀 패면서 자신감이 좀 막상 약한 선수를 패했어. 야 준이가 또 빡보시가 안 했네. 라인전은 사실 자신감이거든. 나 라인전 좀 칠지도 자신감을 더 누가 더 갖고 정글 생각 덜 하고 좀 시너지도 지금 리버랑 잘 나고 있으니까 그만큼 라인전의 능력도 조금은 올라왔어. 뭐 LCK, LPL 만났을 때 라인전
못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상대가 BDS인데 누크잖아 누크. 아니 그래도 누크 기본적인 스타일이 메이지며 라인 좀 꽤 셀 텐데. 너네 이런 거 못한대잖아. 깎아도 알겠잖아. 아 여기는 고리는 그럼 뭐 특색 있는 편이 좀 있나? 이번에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사이버스를 또 한번 픽업했어요. 후반에 메이킹과 뭐 살릴 땐 또 살리고 정글러와 같이 호흡이 중요한 그런 픽업으로도 성공 사례를 또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건 실전으로 깎은 거죠. 여기는 뭐 깎아와야 된다 이런 말만 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이미 깎은 거야? 이미 깎고 있는 거야. 이미 깎아완. 깎아왔다. 깎아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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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나? 아 어려운데 이건 좀. 근데 어쨌든 고리 선수 쪽으로 조금 손이 가는 게 이 선수가 어쨌든 라인전에 조금 단점이 있지만 SK 시절에도 한타에서 기가 막힌 어떤 그 한타각이나 킬각을 보면서 그걸 좀 극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단점들이 좀 극복이 됐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구만. 저도 솔직히 메타 생각하면 최근 메타까지는 라인전보다는 한타가 좀 중요했어가지고. 그렇지. 그냥 기대를 좀 해보면서 고리 선택하는 걸로. 아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바텀이야. 어쨌든 바텀은 둘둘. 여기는 뭐 골든가디언즈부터 얘기해보지. 아유 저 처음부터 준비해왔잖아요. 사실 스틱스의 뿌리.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두 친구는 라인전에서 안 터지면 그냥 이겨요. 라인전은 안 터지면 아니, 안 터지면 터진다는 얘기잖아. 라인전 웬만하면 터진다는 얘기네. 터지는 모습이 자주 보이나? 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BDS 보디오한테 밀겠냐고. 이건 좀 긁히는데요, 저? 그러면 얘기해보지. 아니, 지금 우리 보티오, 크라우니와 라브로브가 사실 이게 이 선수들 번뜩이는 플레이 되게 많이 보여준 선수거든요. 또 크라우니가 누굽니까? 2023년 스프링 올프로 원딜이에요. 오, 그래? 이때 또 징크스도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선수가 또 미친 하고 보인 건 제리긴 하거든요. 아 근데 제리를 되게 잘한다는 거는 좀 느낌이 오는데요? 느낌이 와. 그런 걸 잘하는 원딜들이 보통 판단도 되게 좋고 스마트하고 고점이 좀 있더라고. 딱 들어보니까 라인전만 안 터지면 잘한다랑 느낌 다르잖아요. 여기도 라브로프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서포터? 챔피언 폭도 넓고 번뜩이는 플레이를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BDS가 좀 안 좋은 기벽 같은 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운영이 약간 이상할 때가 있어.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아닌가? 아담이 워낙 또 독특한 픽을해서 혼자 좀 약간 그 게릴라전을 하고 있잖아. 그렇긴 하네요. 일반적인 어떤 운영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정확하십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것들을 연말을 잘 해왔다면 오히려 그걸로 상대를 휘두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아까 말씀하신 아담의 그런 독특한 스플릿이나 운영 거기에 맞춰진 서포터의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 이런 거 좀 위협적일 수 있겠는데. 거기에 어쨌든 원딜이 이제 안정감 있게 후반에 DPS 뽑아내 제리죠.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느낌이 괜찮네. 특히 바텀은 얘기만 들어봤을 땐 좀 더 고점이 있는 느낌인데. 그러면 여기서 스틱세이의 고점의 영상을 보고 가야겠네요. 후반 캐리 아펠이네. 아펠이었어. 지금 24분을 지나가고 있고 5대 6인 상황.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 엄대 없는 상황 지금. 바로 이걸 마우카의 공격이 오는 거를 받아치는 걸 되게 잘했죠. 한 명만 딱 주고 이미 두 명 죽었는데? 봐야죠. 계속 보세요. 오, 앞으로 한번 들어가서. 들어가서. 원딜 잡았고. 잡아주고. 상황이 지금 되게 안 좋아 보였잖아요. 무기 활용 잘했네. 상황이 되게 안 좋아 보였는데 여기서 스틱세이가 끝까지 그냥 끝까지 고리와 스틱세이의 합작품. 고리의 한타가 되게 좋다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그냥 펜타클까지 해버린. 소신 발언해도 될까? 저도 잠깐만. 뭐 원딜이 되게 잘했다라는 그냥 원딜을 할 거였다? 저는 살짝 동의는 하는 게 시작하자마자 탱커진 두 명이 죽었거든요. 정글 서폿이 죽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타가 더 진행이 될까 싶었는데 침착하게 그래도 포지션 잘 잡았어. 그러면. 딜각 잘 잡고.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아서 그렇지 안정감 있게 맞아요. 정석적으로 잘한 거야. 그러면은 뭐 우리가 단순하게 라인전 실력을 대충 봤는데 이것 말고도 뭐 엄청난 뭐 그런 거 없어? 각 팀을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없나? 사실 이게 그러면 월즈가 한국에서 하는 건데 둘 다 약간 원정 오는 느낌인데 그런데 또 이렇게 왔을 때 누가 더 집처럼 편하게 느낄 거냐? 중요하지. 홈앤 어 골든가디언즈 아니야? 골든가디언즈 한국 선수들이 3명이나 있네. 근데 BDS가 사실 어떤 팀입니까?
한국에서 정말 압도적인, 그러니까 컬트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팀이잖아요. 마치 홍구장인 것처럼 응원이 나올 수 있다. 선수도 분명 뭐 입장도 하고 관객들의 열기를 이제 진동으로 느낄 텐데 BDS에게 울리는 그 한국인들의 열정이 얼마나 힘든가. 거의 홈그라운드 같을 것이다. 네. 근데 약간 거의... 예상은 되는 게 입장했을 때 난리 나고 아담 벤픽에서 픽 돌릴 때 가, 다, 세, 올 할 때마다 함성이 한 번씩 터질 것 같은데? 너무 저거는 억측인 게 우리는 한국인이 3명인데 가족, 친구 다 오실 텐데 그거를 그러면 지금 거기서 아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 근데 확실히 커뮤니티만 봐도 맞아. BDS 얘기가 거의 뭐 인기가 많긴 하지.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부장님. 한국에서 사실 둘 다 이제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차죠. WQS 경기 열리는 게 몇 시인지 아세요? 시차 계산하면 LCS 시간으로 저녁 8시, 9시예요. 바로 골든 타임. 그러면 바로 아침 6시 하는 거죠. 유럽은 아침 6시에 한다. 아침 6시면은 이거는 나사가라 나가 있는 거지. 아, 이미 자고 있을 것 같은데. 한 이제 막 잠에 빠진 시점인데. 6시면은 국장님, 상하이. 우리 애들 젊어요. 젊을 때 아침 6시에 하건 12시에 하건 체력으로 다 됩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요거는 나는 좀 그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머리가 아프구만. 그럼 기다려 봐. 나랑 상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볼 테니까. 고민이 되는데 가볼까? 어떻게 벌써 정하셨나요?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불러볼까? 하나 둘 셋 BDS BDS 오오오 갈렸네? 뭐지?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 GG? 저는 사실 아무래도 베테랑들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두대 매치니까 그 오는 부담감이 또 엄청날 텐데 그런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적지 않을까.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은 팀. 그리고 나는 리그를 믿어보기로 했네. 단순하게 그냥 LEC랑 LCS에 누가 세냐 같은 4시드라면 솔직히 밸류로는 LEC죠. 그래서 난 그냥 LEC 심플하게 갔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소코파 기다리던 결전의 날이 밝았다. 사실 이걸 위해 시크릿 보드를 그동안 운영이 됐던 거야. 결국 월드 먹자고 하는 거야. 결실. 그렇지. 이제부터 또 시작을 해야 돼. 실전에서 월드에서 이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는지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들 이번에 월드 단단히 분석할 수 있도록. 알겠나? 네! 자, 그럼 배선!